자, 이걸로 14명째구나. 포에키에 하는 클로저들은 모두 15. 아직 나이트를 뿌리친 클로저가 한 명 남아있다고 했지? 프로필에서 인적사항을 받았어. 달아난 클로저의 이름은 분명, 그래, 레비아였어. 솔직히 놀랐어. 인간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차원종이 있다니. 듣자니 그 헤카톤 케일의 자식이라던데 말이야. 아무래도 선입견이 안 생길 수가 없네. 나름대로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인류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마음가짐에 거짓은 없어 보여. 성품도 대단히 온순한 것 같고. 내가 이 아이를 자극하면, 그래서 이 아이가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인간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 아이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테지. 또 우울해진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사라져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 안 돼. 나는 이대로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나이트만큼은 지켜야 해. 곧 나이트가 목표를 데리고 돌아오겠지. 그 전에 실력이나 좀 파악해둘까? 인류의 편에 선 차원종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 박사가 결전 프로그램을 손봐뒀다고 했어. 그 안에는 클로저들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고, 이거라면 싸울 수 있을 거야. 나도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몸을 좀 풀고 싶었으니까. 늑대기 팀의 레비아, 사악한 용에 선량한 후에 그 실력 한번 확인해보겠어. 정말로 강하구나. 특히나 출력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야. 너무 큰 힘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경험을 쌓다 보면 점차 나아지겠지. 이런 힘을 악용했더라면 인류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을 테지. 그래주지 않아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난 이제부터 너와 적대해야만 해. 미안해, 레비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건 뭐지? 버그가 급속도로 결전 프로그램에 확산 중? 설마 내가 무리하게 입장한 탓인가? 어떡하지? 혼나겠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서 버그 덩어리를 모아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결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어떻게든 버그 덩어리를 모아오는데 성공했어. 이걸로 괜찮을 테지. 근데 수집하니 버그 덩어리 어쩐담. 너무 빨라서 잡기도 어려웠는데 얼굴은 우울해 보이고 말이지. 대체 누굴 닮은 건지. 계속 보니 좀 애착이 생기는 것 같다. 기르겠다고 하면 혼나겠지?